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은요, 제조 간접비를 그 발생 장소별로 분류 집계하여 배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조 간접비가 어떤 비용이냐면, 여러 제품 만드는데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비효율적인 면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요. 낭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세수비누 3개를 세 사람한테 쓰라고 하는 거고요. 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고 쓰라고 할 경우, 세 사람한테 세수분이 3개를 주고 아껴서 써라 이럴 경우 한 사람한테 하나씩 줬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세수분 3개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해당되는 제품을 만들 때도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는 것을 가져다 놓고 제품 만들 때 가져다 쓰라 그러면 훨씬 낭비가 많아집니다. 그거는 아마도 그 비용을 사용하는 쪽에서 특정 제품만 쓰는 그 비용에 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하고 공통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써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가 해당되는 부문에 정확하게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반드시 통제 관리해서 좀더 정확하고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문별 원가 계산을 위해서 그 부문을 나눌 필요가 있겠죠. 공통비가 사용하는 부분은 그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눕니다. 제조 부문은 해당되는 제품의 제조 활동과 관계돼서 직접 발생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 부분은 제조에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제조가 정상적으로 잘될수 있도록 말 그대로 도와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품 만드는데 절단, 조립은 제품 만드는 것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동력 수송과 같은 부분은 절단 기계, 조립 기계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고 고장 났을 때 고쳐주는, 수선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 부문이라고 합니다. 제조 간접비는 이러한 제조 활동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직접 관계되는 그 제조 부분을 도와주는 보조 부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제조 간접비가 배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럼 배부 시에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과관계를 먼저 따져서 배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혜 기준을 따져서 배부하는 것을 두 번째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담 능력 기준을 따져서 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조 간접비를 하나로 묶습니다. 즉, 간접 재료비, 간접 농비, 간접 제조 경비를 하나로 묶어요. 묶어서.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하더라도 좀더 부문별로 자세히 보면 특정 제품만 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부문 직접비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부문 개별비. 그러지 않은 부분을 부문 간접비.
또는 부문 공통비라고 부릅니다. 세수비누 3개를 세 사람한테 쓰라고 줬을 때 아껴서 쓰는 사람이 있고 낭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낭비하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누가 낭비하고 누가 아껴서 쓰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고, 따라서 한 명, 두 명, 그세 명의 세수비누 쓰는 것을 파악을 해야지만이, 아,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많이 낭비를 했구나. 따라서 첫 번째 사람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제품 만드는데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 공통비가 해당되는 부분에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파트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파트가 어느 파트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요, 그 낭비되는 요소를 통제를 해서 간접비가 최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만이 최적의 원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잘 보려면 좀더 안으로 접근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더 안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쪼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쪼개는 것을 우리가 부분이라고 말해가지고 부분별 원가 계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부문별 원가 계산 단어를 쓰게 되고,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조 간접비 전체 총액을 부문 직접비하고 부문 간접비로 제1단계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부문 직접비가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제2단계, 부문 간접비가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에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부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역, 니은, 틱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절차에 맞춰서 각 금액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요, 계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간접비 전체 금액을 부문 직접비하고 부문 간접비로 나눌 수 있는 거는요, 아무리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사용하더라도 나누어서 자세히 보다 보면은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 비용 중에서도 특정 부분에만 직접 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부문 직접비라고 그런다고 그랬고요. 그러지 않는 것들은 이제 또 나머지 다는 이제 부문 간접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문 간접비 배부하는 기준으로 단가 같은 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인과관계를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번만 읽어봐도 대부분 다 당연히 그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그게 이제 기계라면 기계 작업 시간으로 하는 거고요, 건물이라면 면적을 얼마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전기 소비량으로 배분하면 되겠고요, 그 소비량이라는 말은 이제 기계의 마력수 곱하기 운전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는 수선 횟수로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되고요. 가스나 수도 사용료는 그 가스 수도 사용량으로 하시면 되겠고, 운반비는 그 물품의 무게, 운반 거리, 운반 횟수에 맞춰서 배부하면은 적절한 배부가 되겠습니다. 공유생비는 그 종업원 수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그 보험료까지는 그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그 기계의 가격 등에 고려해서 배분하시면 정확한 배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넘어가는 것을 상세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적재적소에 넘어가지 않다면 이 부분이 통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효율적인 간접비 통제만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는 그러한 금액 산출이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보조 부문을 이제 제조 부문으로 배부를 해야 되는데요,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배부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고요,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세 가지 내용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습니다. 배분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직접 배분법은요, 보조부분 상호 간의 용역을 주고받는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보조부분에 전기를 공급하는 동력과 수선을 하는 수선장치가 있다고 그랬을 때요. 전기를 공급하는 동력장치는 절단기계, 조립기계, 수선기계한테 공급을 합니다. 기계들은 다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절단기계, 조립기계, 동력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선을 해야 돼요. 따라서 수선기계는 같은 부분에 속하는 동력기계뿐만 아니라 절단, 조립을 다 수선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보조부분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주고받는 관계를 아예 무시한다는 게 직접 배분법, 직접 배분법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계산은 빨리 할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보조부분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계산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세수표는 세 개를 세 사람이 쓰는데 봤을 때 사람이나 그런 형태를 봤을 때첫 번째 사람만 잘 관리하면 될것 같고 첫 번째 사람 행동이 좀 낭비도 많이 할것 같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을 주의해서 보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주의해서 안 봐도 될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안 보는 거 비슷한 거죠. 보조부분 상호간에 주고받는 거는 확실한데 그 부분의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경제가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에 발생되는 그 절차는 생략하는 거죠. 정확도는 내 장담할 수는 없겠죠. 상호배분법은 뭐냐면요, 모든 관계를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보조 부분의 모든 관계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제조 부분으로 넘어가게, 4개가 넘어가는 그 절차까지 계산하는 과정이 상호배분법입니다. 단어에 상호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거는 보조 부분 간의 모든 관리를 고려했다라고 해서 상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세수핀 세 개를 세 사람에서 사용한다면 세 사람 다 일일이 관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절차는 좀 까다롭습니다. 동력 장치가 절단, 조립, 기계한테 가는 것만 계산하지 않고 수선한테 가는 거 계산을 하고요. 수선 기계가 절단, 조립, 그다음에 보조 부분에 있는 동력 기계 고치는 데까지 고려를 하는 것이므로 먼저 보조 부분 간에 서로 주고받는 계산을 먼저 하셔야지 그다음에 보조에서 제조 부분으로 가는 계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절차상 가장 복잡합니다만 정확도는 가장 우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확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회사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은 비싸다 그러면 원가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상호배분법을 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단계배분법은요, 보조부분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직접 배분법하고, 보조부분 간의 용역수수, 주고받는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상호배분법을 절충한 방법입니다. 절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호배분법처럼 모두 다 고려해서 계산하지는 않고, 직접 배분법처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 것이므로 보조부분 간의 관계의 일부는 계산하는 거예요. 보조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부분 간에 주고받는 게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두개 중에 하나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단계까지 계산한다고 해서 단계 배분법 또는 단계 배분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중요하고자 하는 그 단계는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므로 순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단계 배분법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 문제에 있는데요. 그 이론을 확인하는 그 기출 문제에서
해당되는 파트 19번 문제를 꼭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조부분 쪽에 그 부문을 하나로 볼지 두 개로 볼지에 따라서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이 있습니다. 이중 배분율법부터 말하면 보조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동력과 수선 같은 그런 부분들을 고정비하고 변동비 두 개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그 변동비는 실제 사용한 용역 제공량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고정비는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합니다. 단일 배분법은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보조 부분을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계산이 그만큼 간편하겠죠.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이 보조 부분을 놓고, 이게 동력과 수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조 부분을 놓고, 그 보조 부분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게 이중 배분율법이고,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게 단일 배분율법입니다. 단일로 하든 이중으로 하든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가는 직접 단계 상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 다음 배부하는 과정은 계속 계산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보조 부분이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보통 모든 비용들이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더 세분해서 보고자 보조 부분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구분해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이중 배분율법이고요.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는 게 단일 배분율법이라는 그런 차이인 것뿐이죠. 단일로 하든 이중으로 하든 그 보조 부분이 제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직접 단계 상호 계산은 전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이제 법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요. 잘 알아두셔야 되죠.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넘어갈 때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 여기 보기에 뭐 간접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도 학습을 안 하고 그냥 시험장에 가시면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간접은 절대 없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부문비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집중적인 그 이유는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그랬고요. 그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